언론인 여러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시 기획조정실장 윤희돈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올해 1월 4일자로 신설된 조직입니다.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 총괄 조정하는 기능과 함께 예산 편성을 통해 시의 살림을 계획하고 시정이 안정적이며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우리 시 인구가 50만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2월까지 50만 이상을 유지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대도시로 인정받아 자치 권한의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전국에서 17번째, 경기도에서 11번째로 명실상부한 50만 대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특례 적용을 준비하고 시민의 자부심과 시흥의 가치를 높이며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가는 역할도 기획조정실이 해야 할 주요 책무 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통한 시민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 행복과 시흥 발전을 위한 시정도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은 기획조정실의 고유 업무 중 하나인 2021년 시흥시의 살림살이와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살림 규모입니다. 2021년도 시흥시 총 살림 규모는 1조 5,527억 원입니다. 시민의 안정적 삶과 시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 회계는 지난해보다 688억 원 증가한 1조 974억 원이며 공영 개발과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등 목적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로 운영하는 특별 회계는 12개 분야에 4,553억 원입니다. 예산 규모로만 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14번째에 해당하는 큰 규모입니다. 아울러 일반에게 전체 세입 중에서 지방세 등 자체 재원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 자립도는 40.24%로 경기도 내에서 7번째에 해당하는 비교적 건실한 세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 투자 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선 7기 시정 목표인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 미래도시 기반 조성, 복지 안전망 강화, 교육도시 토대 구축을 4대 핵심 분야로 선정하고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안정입니다.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시흥시 지역화폐인 시로 운영, 국제안전도시 공인 획득 등 시민 안전관리 강화,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등에 총 708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일상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입니다. 장애인, 애국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 지원, 영유아 보육료 확대, 아동보호팀 신설을 통한 아동보호사업 등에 4,087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복지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고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 복지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소래산을 시작으로 올곧포구에서 거북섬에 이르는 해안선 15km를 레저, 관광, 의료,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관광명소 및 신산업 선도 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K골든코스트 사업을 비롯해서 50만 대도시 품격에 걸맞는 공공시설 건축 및 도시재생사업, 버스노선 운영 지원 등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사업, 공원 조성 및 하천 정비 등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1,4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교육도시 토대구축입니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기관 보조사업과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새로운 교육자치 모델 구현을 위한 교육자치 협력센터 운영, 누구나 교육을 통해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한 청소년재단 및 인재양성재단 운영, 청년협업마을 등 청년공간 활성화,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발굴, 청년기본소득 지원 등에 3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올해 우리시 재정운영 기본 목표는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입니다.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예산 절약과 과감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한 확장적 재정 운영으로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지역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편성된 예산은 시민 수혜를 앞당기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상반기 중에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시의 살림도 가정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세입 증대를 위한 다양한 재정 확충 노력을 기울이고 시민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계획적, 효율적 재정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는 지난해 12월 24일자로 인구가 50만 160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품격 있는 50만 대도시 시흥에 산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흥의 가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변화된 여건에 맞춰 더 나은 삶, 더 좋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안정적, 미래지향적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